이은권 국회의원이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맹목적 비판이 아닌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리와 같은 부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 식적 등의 문제를 짚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은권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향후에도 확인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